여순 사건에 대해서 반란에서 항쟁으로 이제 우리 인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해야 하는가, 진상규명이 어떻게 되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책이 빨갱이의 탄생, 여순 사건에 대한 그 가장 이제 최초의 보고서고요. 최초의 전문 연구서적이고, 주철리 박사가 낸 책 두 권, 불량 국민들, 학살당한 사람들. 즉, 우리가 양민 학살 하는데, 우리가 이제 요즘은 양민 학살이란 말보다는 민간인 학살이란 말을 씁니다. 불량한 국민들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. 설호 불량했다 하더라도. 그리고 양민이냐 불량민이냐를 나누는 것 자체가 민간인 학살의 한 과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간인 학살의 언어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빨갱이라도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. 이제 하는 거고요. 이 여순사건 전유집이 그 아까 얘기한 여수사회운동연구소, 거기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입니다. 여순사건이 대중들에게 다시 조명받은 계기는 우리 조정남 선생님의 태백산맥. 태백산맥을 통해서 이제 그 재조명이 된 거고요. 또 이태의 남부군이라는 그 지리산의 빨치산 그 투쟁을 다룬 걸 통해서 이제 또 그 얘기가 됐죠. 그리고 남부군과 태백산맥은 다 영화가 됐는데, 남부군 때도 시끌벅적 했었습니다만, 그 이 태백산맥을 만들 때 아주 그냥 이렇게 우익들이 태백산맥 영화 저지 우익단체 권리. 그러더니 태백산맥을 이적표현물로 고발을 해갖고,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,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이적표현물로 걸어놓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아까 여수지역사회연구소, 이영일 소장이고요. 여기서 이제 뭐 오래됐죠. 90년대부터, 50주년 때부터 이제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보고서들을 그 써내고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알려오기 시작했고요. 요게 이제 60주기에, 요게 50주기 포스터로 98년이라면 2008년도에요. 그래서 희생자 명예, 그때 심포지엄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. 우리 이번에 70주년 거보다 60주년 게 사실은 훨씬 더 크게 했는데, 여순 사건 60년에 위령탑 하나 없다니 이제 하고 그 신문 기사가 나왔었어요.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가 섰습니다. 여수에도 세워지고 순천에도 세워지고 그랬는데, 이걸 갖다가 순천이 빨치산 성지냐 뭐 하면서 14년대 공산발랑 추모 위령탑을 즉각 철거하라, 뭐 이렇게 또 우익들이 이러고 있고요. 그 아까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다시 쓰는 여순사건 보고서라고 냈습니다. 근데 진실화해위원회가 뭐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.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인데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. 뭐냐면은 이거를 각각 쪽에서 조사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뭐 구례곡성 뭐 그 이게 신청자별로 그러다 보니까 여순 사건이 모두들 조사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림을 안 그려놨습니다.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게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서 보고서가 그 한 몇십 개가 나왔나? 20개쯤 나왔나? 하여튼 뭐 그 여러 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림이 안 나오고 희생자 파악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진실화위원회가 뭐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해하지만, 과감하게 여순 사건의 피해자가 전체 얼마쯤이 된다는 좀 틀리더라도 추산을 해야죠. 그리고 그 틀린 것들을 이제 점점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가면서 바로잡아야 하고 희생자 명부도 작성해야 하고 하지만, 우리가 정말 주먹구구예요. 저도 이번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그 건립을 위한 정책연구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국가폭력 전체 피해자가 얼마인가를 추계를 내봤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 주먹구구지만 진짜로 답답한 게,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에 그런 전체적인 추계를 아무도 안 냈던 거예요. 진실화해위원회도 그렇고. 그래서 제가 틀렸다, 잘못됐다, 욕 바가지로 먹을 각오하고, 그건 해주십시오. 그리고 잘못된 거 얼마든지 고치겠습니다.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, 그리고 또 과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정부 수립 이후에 43만 5천 명,
그 추산을 했는데 여성 사건도 전체 그 규모를 내야 합니다. 희생자 파악도 안 됐다는 거 말이 안 되죠. 우선 이제 이번에 70년 70년을 맞이해서 국민청원 20만 명을 조직하자라고 했겠는데 안타까운 게 만 명도 안 됐어요. 6천 명, 7천 명 정도밖에. 그래서 청원을 통해서 뭘 얻으려 청와대의 답변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했습니다. 어쨌거나 하여튼 기죽지 않고 그것도 재심이 최초로 다른 데는 재심 끝나가죠. 근데 여수는 이제 시작이에요.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늘 하시는 안타까워하는 게 제주, 광주 4월, 5월 됐는데 여수는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 가셔서 이렇게 앞으로도 역사는 진전할 것이다. 문재인 대통령 가서 또 희생자들 껴안아 주시고 이번에 그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또 광주에서부터 많이 보냈다고 전두환 사형도 선고받아 뭐 지금 풀려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제주는 어때요? 노무현 대통령 가서 최초로 사과하고 이번에 추념사에 제주가 울었다 하고 이렇게 희생자들을 위한 공원까지 만들어지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도 나왔는데 여순 사건 만 명이 죽었습니다. 한두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만 명이 죽었습니다. 근데 이거 보고서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뭐 심포지움이 문제가 아니죠.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제 70주년이 됐기 때문에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. 기념사업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성학살이 남긴 게 여성학살의 직접적인 결과, 그 반란 사건이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고서 이런 반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. 즉 국가보안법이요, 북한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, 사실은.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여성 사건이 바로 정부 수립 이후 두 달 만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?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승만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.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기를 쓰고 잔혹하게 기어오르는 놈들한테 초전에 박살낸다 하는 심정으로. 제주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요. 제주는 민간인이 한 거잖아요. 근데 여수는 군대가 그 항명을 한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반란으로 규정해 놓고 다시는 이런 반란이 없어야 한다. 그래서 완전히 정말 그 잔인하게 짓밟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약법을 만들었습니다. 그랬더니 국가보안 요 글씨가 좀 흐린데요. 보이십니까?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을 어떤 신문이 썼을까요? 조선일보가 썼습니다. 그러니까 참 조선일보가 저만큼만 갔으면은 지금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저렇게 했을까요?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인애가 뭘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위한 역사 강좌를 한번 만들까 싶은 마음이 드는 대목입니다. 국가보안법이 여순 사건 때문에 을 계기로 만들어졌어요. 국가보안법을 만들 때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언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자기들도 악법이라고 그랬어요. 워낙 급하니까.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내란이나 내란 미수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거니까 악법이다.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이번에만 만들자.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는 사형도 없었어요.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그 점점 계약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전라도에 대한 차별이 생겨나요. 이건 이제 그 후에 무등산 타잔 사건이라고 이 77년도에 일어났었던 그 광주에서 그 철거민 사건이죠. 철거민 사건으로 사건인데 그거를 갖고 이제 만든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의 포스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. 이게 근데 영화가 만드는 건 80년대 초반 바로 광주 학살 직후 전두환 정권의 그 호남 지역 감정 그게 심할 때라서 이게 포스터를 만들어놓고 못 붙였죠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갱이가 일제시대부터 있었다 했는데 그거는 누가 그 참모가 연설문을 잘못 써드린 것 같아요. 빨갱이란 말은 일본에는 아카가 있고
뭐 미국에는 레이즈나 꼬미, 뭐그 꼬미라고 그러죠. 이제 그런 게 우리 빨갱이 비슷한 게 쓰이는데 사실은 그건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빨갱이가 아닌 사람을 빨갱이라고 할 때는 잘안 쓰는 말이거든요. 진짜 빨간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지.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일본이나 저 미국하고도 좀 다른 용법인데, 빨갱이란 말이 이제 뭐요그 자유당 말기에 제일 극심하게 많이 쓰였었고, 또 여기 876년, 87년 그렇습니다만 만들어지는 게 이게 48년부터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그 여순 사건. 여순 사건을 전후하면서 가령 김구 같은 사람을 빨갱이로 몰려고 했잖아요. 최문진 같은 진짜 우익을 빨갱이로 몰려고 했잖아요. 그렇게 이제 그 빨갱이 그 좌파가 아닌 사람,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모함하는 말로서 생겼는데 이게 바로 여순 사건인 거죠. 항명을 반란으로,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놈들은 전부 다 빨갱이로.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뭐랄까요, 그 표적이 된 사람들이, 그러니까 이 어떤 항명군의 표적이 된 사람들이 친일파들 아니에요. 친일파들이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자기들을 공격하는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다. 그러니까 사실 친일파를 제일 세게 공격한 게 백범 선생이나 또 제헌국회에서 반민특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겠습니까? 공산주의자들은 다 남도당에서 지하로 들어가거나 북으로 갔죠.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기 위해서 만든 말이 빨갱이에요. 누굽니까? 김덕중 박사가 여순 사건 책 제목을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붙인 게 바로 여순 사건을 통해서 빨갱이란 말이 정말 전면화되고, 그다음에 등식이 생기죠. 전라도 빨갱이. 민주당은 전라도 빨갱이 전라도. 뭐 이제 이런 식의. 사실 이렇게 보면 빨간 정당이 이게 옛날 그저 저거는 그 자유한국당, 새누리당 그쪽이 빨간해요. 그쪽이 이긴 데가. 그러니까 전 인터넷에서 이걸 보고서 이게 뭔가 하고 저도 헷갈렸어요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전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래요. 전라 빨갱이, 호남 빨갱이. 그래서 그걸 이쪽에다 갖다 붙여서 전라도는 절로 가라. 뭐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정말 극단적인 색깔론이죠. 그래서, 아이고, 이게 남았네요.